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코어 프로그래머블 프레임워크 포 컴퓨테이셔널 SSD 투 엑셀레이트 딥 러닝 서비스 온 라지 스케일 그래프라는 논문이고요. 카이스트의 정명수 교수님께서 연구실에서 연구한 논문이고 패스트 22에 이번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발표는 먼저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 모티베이션, 디자인, 그리고 에볼루션, 컨클루전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류로 그래프 데이터 구조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류입니다. GNN은 이제 세 가지 인풋을 받아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래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임베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리하려는 최종적인 목표로 어떤 노드의 특징들을 모아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배치는 목표로 하는 노트들 주변에 있는 노드들의 세트를 의미합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예로 들면은 사람 한명한 명이 이제 노드가 되고 그 사람의 뭐 성별이라든가 이름 같은 특징들이 임베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GNN의 실행을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어그리게이션 단계와 어그리게이션 단계인데 어그리게이션 단계는 어떤 타겟이 되는 노드의 주변에 있는 네이버 노드들의 임베딩을 어그리게이트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인데 트랜스포메이션은 어그리게이트된 리저트들을 이용해서 MLP를 거쳐 새로운 노드의 임베딩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어그리게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GNN의 여러 모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GNN의 여러 모델들은 GCN, GIN, NGCF 같은 모델들이 있고요. 이 모델들의 모두 특징은 임베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지오메트릭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오메트릭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엣지와 노드 임베딩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다 로우 포맷 형태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고 작게는 수백 기가에서 심지어는 수테라 이상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 데이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모두 메모리에 못 올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노드와 임베딩을 샘플링하는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프리프로세싱 그래프라 부릅니다. 논문에서는 이 프리프로세싱 그래프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그래프 프리프로세싱이고 두 번째는 배치 프리프로세싱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예시를 보시면 스토리지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저장되어 있는 엣지들을 먼저 스토리지에서 메모리로 읽어오고 그리고 이것을 언다이렉트 그래프 형태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한 다음 다시 소팅을 한 다음에 자기의 임베딩도 중요하기 때문에 셀프 루프 엣지들을 추가하여 프리프로세싱 그래프를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 이제 배치 프리프로세싱인데 그래프 프리프로세싱된 결과들 중에서 몇 개의 노드들을 샘플링합니다. 이 샘플링하는 기법도 여러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랜덤한 것을 가정하였고요. 이 그래프에서 지금 우리는 4번을 분석할 예정이고 4번과 관련된 엣지들 중 하나인 4와 4 4, 3 이렇게 두 개를 랜덤으로 샘플링했습니다. 그리고 이 4의 네이버가 되는 4와 3의 네이버들을 다시 한번 읽어서 또몇 개를 가져오고 그것을 또다시 샘플링하는 것을 몇회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샘플링된 데이터들의 임베딩을 다시 스토리지에서 읽어온 데이터들을 다시 또 서브그래프 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한 후에 이 데이터들을 다시 GPU로 보내서 실제로 GNN 프로세싱을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 몇 가지 그래프 데이터셋을 이용해 GNN 프로세싱 과정을 브레이크다운 했을 때, 이 아래 그래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이 파란색으로 나타낸 퓨어 인퍼가 순수하게 이제 추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순수하게 추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시간이 2% 이하로 매우 작게 차지한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네모로 칠해놓은 데이터 사이즈가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그래프 프로세싱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도미넌트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사이즈가 커지면은 배치 IO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배치 IO는 아까 앞서 살펴봤던 과정 중에서 임베딩들을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올리는 과정을 배치 IO라고 논문에서는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데이터셋은 이제 데이터가 더큰 그래프 데이터 셋들인데 이 경우에는 아예 아웃 오브 메모리 오류가 나오면서 아예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논문은 이 부분에서 착안해서 니어 스토리지 프로세싱을 통해 그래프 프리 프로세싱 오버헤드와 스토리지 액세스 오버헤드를 줄이고 이 아웃 오브 메모리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막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토리지에 가속기를 붙여서 GNN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홀리스틱 GNN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코어 프로그래머블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쉽게 프로그래밍 할수 있고 매니지먼트 할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스토리지 근처에서 GNN을 프리 프로세싱 할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적은 오버헤드의 베어메탈 컴퓨팅 환경과 GNN 모델을 가속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홀리스틱 GNN은 크게 세 가지 모듈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그래프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담당하는 그래프 스토어라는 모듈, 그리고 GNN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그래프 러너라는 모듈, 그리고 가속기를 담당하는 XBuilder라는 모듈로 구성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FPGA에 SSD를 연결한 형태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각각의 자세한 모듈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스토어 모듈입니다. 그래프 스토어 모듈은 IO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그래프의 효율적인 스토리지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를 로우 포맷으로 저장하는 대신 네이버 오리엔티드한 형태로 그래프를 저장합니다. 그래프에서 사용하는 버텍스 아이디라는 변수를 SSD에서 사용하는 LPN으로 매핑해주는 매핑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 스토어 모듈은 어떤 노드가 얼마나 많은 네이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이 디그리 그래프 매핑과 로우 디그리 그래프 매핑이라는 형태로 두 가지 타입의 형태로 나누어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먼저 그래프 빈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통해 VID별로 어떤 타입의 데이터셋인지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H타입인 데이터셋의 경우 하나의 SSD 피지컬 페이지에 네이버들이 다 저장될 수 없을 수도 있어서 LPN들을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SSD의 피지컬 페이지에는 그 노드의 네이버 노드 본노 VID들이 저장되게 됩니다. L타입의 경우 네이버들이 적기 때문에 하나의 SSD 피지컬 테이블에 여러 네이버들의 네이버들을 저장하게 되고 이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페이지 뒤쪽에 그 메타 인포메이션을 따로 저장을 해서 어떤 오프셋에 어떤 노드의 네이버들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임베딩 테이블의 경우 시퀀셜 오더로 저장하여 매핑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고 SSD의 앞쪽에 네이버 정보들을 저장하고 뒤쪽에는 임베딩 테이블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그래프 스토어는 그래프 관리를 위한 여러 오퍼레이션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의 엣지 또는 노드를 관리할 수 있는 유닛 오퍼레이션과 한 번에 여러 엣지와 여러 노드를 관리할 수 있는 버크 오퍼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각 오퍼레이션이 동작하는 예시인데, 먼저 위쪽을 보시면 위쪽은 어떤 노드의 네이버를 찾는 get 동작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VID 4번과 5번의 노드의 네이버들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 빈맵을 보면 H 타입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H 타입 맵핑 테이블을 쭉 바이너리 서치해서 4번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고 그것이 LPN 456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 LPN 456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읽어서 리턴하게 됩니다. 만약에 L 타입이라면은 역시 쭉 스캔을 하다가 5번을 찾을 건데 5번보다 큰 6번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6번에 해당하는 LPN 7번에 있는 피지컬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피지컬 페이지 바로 LPN 7번에 해당하는 피지컬 페이지에는 5번 노드에 해당하는 네이버와 6번 노드에 해당하는 네이버들이 있는데 이 뒤쪽에 있는 메타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5번 노드의 네이버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 데이터들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 아래 그림에서는 이제 21번 VID를 가진 노드를 애드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21번 노드의 경우 일단 네이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L 타입에 가장 마지막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V21과 V2를 연결한 엣지를 추가하게 되면은 V21의 경우 먼저 그 바로 직전에 저장되었던 LPN 8의 피지컬 페이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피지컬 페이지가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V21은 새로운 LPN 9를 할당받게 되고 이 LPN 9에다가 V21의 새로운 네이버인 V2를 저장하게 됩니다. V1의 경우 H 타입으로 그림에서 예시를 들었는데 V1이 H 타입이기 때문에 H 타입의 가장 마지막 LPN에 V1의 새로운 네이버인 V21을 추가하게 됩니다. 딜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동작을 통해서 수행되게 됩니다. 그래프 스토어는 그래프 프리프로세싱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어떤 엣지를 추가할 때 그래프 프리프로세싱을 미리 수행하게 됩니다. 호스트는 엣지에 대한 정보와 인베딩에 대한 정보를 디바이스에 저장하게 되는데 그래프 스토어는 프리프로세싱 오버헤드를 호스트에게 감추기 위해서 이 그림과 같은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호스트가 먼저 엣지에 대한 정보와 인베딩에 대한 정보를 주면은 먼저 엣지에 대한 정보로 그래프 프리프로세싱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호스트가 준 인베딩을 SSD에 먼저 적게 됩니다. 인베딩들이 SSD에 적을 동안 그래프 프리프로세싱을 진행하기 때문에 호스트 입장에서는 이두 동작이 오버랩되어서 호스트는 그래프 프리프로세싱이 진행되는 것을 알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그래프 러너 모듈입니다. 그래프 러너는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기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델을 실행하게 됩니다. 민과 맷, 멀, 그리고 RELU 같은 GNN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유저가 새로운 GNN 모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GNN의 여러 모델 중 하나인 GCM 모델을 DFG 프로그래밍한 모습인데요. 먼저 인풋으로 그래프와 배치 그리고 웨이트를 주게 되고 먼저 배치 프로세싱을 통해 서브 그래프 두 개를 만든 다음 이 서브 그래프 두 개를 인풋으로 하는 spmmin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결과를 다시 또 인풋으로 하는 gemm이라는 동작을 실행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relu 동작을 실행함으로써 이 최종 결과를 얻는 것을 DFG 프로그램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SPMM은 스퀘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고 GEMM은 제네럴 멀티플리케이션인데 이 동작들 모두 다 일반적으로 GNN에서 통하는 동작들이고 이것은 미리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은 이제 GCN을 나타내는 동작인데 GCN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GNN 모델이 나와서 그것을 인스토리지 컴퓨테이션 시키고 싶은 경우 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RPC를 통해서 새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논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XBuilder 모듈인데요. XBuilder는 엑셀레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실행하는 모듈입니다. 유저는 B 파일 형태를 통해 FPGA에
하드웨어를 새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XBuilder의 RPC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프로세서나 시스톨릭 어레이와 같은 GNN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산 가속기는 미리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방법으로 구현된 홀리스틱 GNN을 검증하기 위해서 논문에서 수행한 평가입니다. 이런 사양의 PC를 통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대조군으로는 GTX1060과 RTX3090을 사용하였고 실험에 사용한 홀리스틱 GNN은 자일릭스의 버텍스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라는 FPGA로 구현되었다고 합니다. 실험에는 왼쪽 그림과 같은 데이터셋이 사용되었고 GNN 모델 중 GCN, GIN, GCCF라는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아까 백그라운드에서 살펴봤듯이 순수하게 추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 미만으로 매우 작았고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도 1.1% 미만의 오차만 발견해서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실험 결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엔드투엔드 인퍼런스 레이턴시입니다. GTX1060을 기준으로 노멀라이즈한 레이턴시이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모든 데이터셋에서 홀리스틱 GNN이 가장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셋의 크기가 큰 데이터의 경우 디스크 IO가 줄어들어서 최대 100배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웃 오브 메모리 오류로 인해 처리가 불가능했던 데이터셋의 경우에도 홀리스틱 GNN에서는 모두 다 처리가 가능했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 또한 홀리스틱 GNN에서 월등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밴드위스를 측정한 실험입니다. 이제 그 GPU를 사용한 곳에서 X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했고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래프 스토어의 IO 성능이 XFS에 비해 다 빠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로 그래프 스토어에서는 그래프 데이터를 로우 포맷으로 저장하지 않고 그래프의 친화적인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스토리지 스택 오버헤드가 줄어들어서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이제 그래프 프리프로세싱을 얼마나 잘 가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 라이트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브레이크 다운한 그래프입니다. 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엣지에 비해서 인베딩의 사이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표시한 빨간색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래프 프로세싱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라이트 피처 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작은 것을 확인하여 그래프 프로세싱이 더 성공적으로 가려졌다고 논문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라이트를 하는 동안에 그래프 프로세싱이 얼마나 하는지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건데 그래프 프리프로세싱을 하는 동안에도 디바이스 밴드위스는 줄어들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래프 프리프로세싱한 오버헤드를 아주 잘 가리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갯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갯만 있는 배치 프로세싱 성능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배치를 한 번 돌렸을 때는 그 홀리스틱 GNN의 성능이 압도적으로 빠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배치를 점점 더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일반적인 GPU를 사용한 성능도 거의 동일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배치 프로세싱을 하면 할수록 노드와 인베딩들을 메모리와 캐시에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성능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가 계속 변해도 일정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한 실험입니다. 1995년부터 2018년 동안에 DBLP라는 그 인용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계속해서 그래프에 리무브가 일어나는 실험인데 이 실험을 계속 반복하였어도 맥스 레이턴시는 8.4초 정도밖에 안 나와서 이는 전체 워크로드의 시간의 0.01% 차지하는 수준이라 그렇게 큰 레이턴시는 아니라고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홀리스틱 GNN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빠르고 효율적인 GNN 프로세싱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GPU를 사용한 서비스 대비 에너지 소비는 33.2배를 줄이고 성능은 7.1배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